안녕하세요. 학교생과의 이상호 주원입니다. 오늘은 쉬우면서도 다소 헷갈려하는 교육공무시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 설계, 복지점수 배정 및 관리, 복지점수 집행 및 정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복 개요 부분입니다. 적용기간은 1년 단위, 즉 3월 1일에서 2년도 2월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용 대상인데요. 각급 공사립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1번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자 또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자 중에서 교육부 보수체계자 2번 배정기준일 현재 근속연수 1년 이상인자 3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자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 대상자는 대상이 아니고요. 맞복 비례 지급되는 직종, 특수운영 직군 등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위촉된 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3세대 하모니 등도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운영 직군은 학교 회계로 예산 편성하여 별도 지급하고 있으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 설계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크게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나뉘며 다시 기본 항목 중에서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필수 기본 항목은 생명상해 단체 보험을 나타냅니다. 선택 기본 항목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1번, 2번 특약, 2번, 입통원 특약, 3번, 민영보험에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 면제 처리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상 금액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운영계획 나간 공문 한번 천천히 훑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및 관리 부분입니다. 복지점수는 적용 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500점을 배정합니다. 1점당 1,000원이니 총 50만원입니다. 단 학부모회 직원의 경우 400점을 배정하니 기관 담당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요. 복지점수는 휴직, 복직, 퇴직 등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가 지급 사유가 중단 소멸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다음은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방법인데요. 중요합니다. 1년 이내 질병휴직, 육아휴직, 자녀 1명당 1년,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은 맞춤형 복지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1년 초과의 질병휴직, 육아휴직, 90일 초과의 가족돌봄휴직은 맞춤형 복지 대상이 아니니 조심해서 처리해 주세요. 퇴직 예정자는 퇴직 시 복지점수가 환수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당해 연도 근무 월수를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 집행 및 정산 부분입니다. 기본 항목인 단체 보험료는 본청에서 일괄 집행 및 정산 처리합니다. 물론 단체 보험, 사전 선택 등 학교 또는 기관에서 처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사전에 같이 처리했습니다. 자율 항목 집행은 맞춤형 복지 포털 사이트를 개별 접속하시어 신청 및 승인 처리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 요청드렸는데도 일부 미지급된 경우가 있으니 잊지 말고 이번 달까지 꼭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맞춤형 복지 지급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공문 나간 운영 계획을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